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신사 아울렛을 통해서 득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울렛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모든 제품들이 다 싸고 예쁘고 괜찮고 그럴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내가 평소에 지켜보고 있었던 브랜드나 몰랐지만 아울렛에 가서 발견한 브랜드에서 이 제품 괜찮네, 이 제품은 내가 이럴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입어야겠다 하면서 득템을 하는 장소이자 그런 곳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스포츠웨어 브랜드나 명품 브랜드나 기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아울렛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평소 즐겨입는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울렛을 모아놓은 오프라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 브랜드를 모아놓은 이 무신사 아울렛을 통해서 득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쇼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8월 여름 시즌에 시즌이 지난 제품들을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해서 가을 겨울에 스타일링하는 것도 합리적인 쇼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무신사 아울렛 코너에 대한 제작 지원을 받은 거지 이런 쇼핑 같은 경우는 제가 다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쇼핑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신사에 들어가게 돼서 내리게 되면은 아울렛이라는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울렛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기획전 배너랑 함께 뭐 상품, 티셔츠, 상의, 아우터, 바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번 가을을 대비해서 쇼핑할 예정이어서 아우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 오늘 굉장히 득템할 거야. 뭐 유니폼 브릿지 149,000원인데 세일해서 74,000원이네요. 아, 요런 느낌. 포켓도 이렇게 보면 사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런 것도 하나의 엣지죠. 버튼도 굉장히 준수하고 안쪽에는 이게 되게 예쁘다. 단추를 잡아주는 또 단추가 하나 조그맣게 있는데 그것도 신경 써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안에 포켓도 굉장히 신경을 잘 썼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7만원대면은 사이즈 보게 되면 X라지 기준으로 해서 총기장 80, 라지 기준으로 보면 총기장 78, 가슴 58, 어깨 48. 어깨는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는데 품은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가 자체에서 한 50% 할인한 건데 너무 광택이 나거나 멋부린 것 같은 원단이 아니라 내추럴한 원단으로 사용을 한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서 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유니폼 브릿지가 요럴 때 사면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런 포켓 만들고 이런 전체적인 구현도가 159,000원 70%에서 4만원대? 이 가격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품은 사이즈가 남아 있을 수가 없어. 그래, 사람들도 다 보는 눈이 비슷하다니까. 그래서 아울렛 코너 같은 경우는 시간 나실 때 수시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체형이나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제품들을 사이즈가 있을 때 계속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아울렛 같은 경우도 물건이 들어오는 날에 딱 가야 득템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V2 이거는 제가 엄청 선호하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같이 쇼핑하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77,000원인데 74% 할인해서 19,900원이거든요 그냥 2만원이에요 요즘 메이커 치킨 값도 안 합니다. 제가 이걸 왜 클릭해봤냐면은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나오는 피그먼트 트러크 자켓이 시중에 많이 없어요. 데님이나 아니면 뭐 크림 컬러나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오렌지 컬러로 이런 소재로 잘 안 나오거든요. 버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트러커 자켓, 데님 자켓에 달려있는 버튼을 사용을 했고 좀 물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건 프리 사이즈네. 보면 어깨가 67, 가슴이 69, 넉넉해요. 총장도 84. 이게 프리 사이즈인데 엄청 크게 나왔구나. 이 사실 이 스타일링이나 이 룩북 자체로만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데 아이템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가격에 많이 판매하고 있지 않은 스타일이어서 요거 한번 제가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로우 이건 315,000원인데 세일해서 94,500원입니다 블랙 컬러도 있네. 프리사이즈구나. 이럴 때 기분이 좋다니까. 어쨌든 내가 접근할 수가 있잖아. 왜냐면 어텐션 로우는 이 친구들이 항상 크게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가끔 보는데 요런 느낌. 좀 두께감이 있네. 이게 어깨가 66, 가슴이 68, 총장이 105입니다 아, 근데 저는 총장이 105인 제품보다는 더 길게 떨어지는 제품을 좋아해요. 이런 피스텔 파카 같은 경우에는 이 카키 컬러 보게 되면은 이 카키 더 예쁜 것 같네. 근데 안에 보면 이렇게 페이즐리 패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감을 굉장히 신경을 쓴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피스텔 파카를 원래 찾고 계셨는데 보온성도 있는 거를 찾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총기장이 긴 걸 좋아해서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엄청 싸네. 이거는 74,500원에 60% 세일해서 29,800원, 3만원이죠 뭐 이렇게 계속 먹는 거 얘기해서 죄송한데 메이저 치킨의 배달비에 치즈볼입니다. 난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아, 이 가격이면은 이거 치킨 한 마리인데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는 편이어서 아, 치킨 먹고 말지 아니면 아, 치킨 한번 참자 이런. 여러분들도 사실 생각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아, 이렇게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구나. 밑에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건 되게 좋다. 근데 이런 디자인에 간절기 아우터를 사고 싶은데, 사실 간절기 아우터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방 겨울 돼서 많이 못 입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분들이 되게 심플하게 코디하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득템할 거예요. 이 마인드로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득템할 거야. 비슬로 퍼플 16만 9천 원인데 세일해서 84,500원. 비슬로 퍼플은 비슬로 라인 중에 좀더 개성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만드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너무 예쁘다. 블루종 형태 디자인으로 된퍼 점퍼고요. 아, 이렇게 리버시블이구나. 리버시블로 양면으로 입게 되면 요거랑 요 패턴 두 개를 즐길 수 있다. 이게 좀 리버시블의 매력이긴 하죠.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라지 기준 73, 총장 74.5. 뭐 어깨는 레글런이라서 안 나온 것 같고. 야, 이건 진짜 크게 나왔다. 체형이 좀 크신 분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 요것도 일단 킵하겠습니다. 이 컬러도 있네. 아, 근데 이 컬러를 입으면 내가 입게 되면은 진짜 그냥 산적 산적일 것 같아. 내 얼굴 지금 나도 보고 있단 말이야.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 픽 처음 보는데 10만 5천 원인데 60%에서 4만 2천 원. 이게 아울렛의 묘미야. 눈 돌아간다니까. 저도 옷을 제작을 해본 입장으로서 잘 만들어진 옷을 사서 입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요런 거 4만 2천 원 있으면 나이스 이렇게 생각 들죠. 요런 형태가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아노락 형태로. 물론 입고 벗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많이 없어서 나의 스타일링에 좀 도움을 줄것 같고, 모델 사진으로 보게 되면 좀 소매가 짧은 걸로 나타나져요. 조금 키가 작으신 분들이나 표준 키 분들이 스타일링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면 볼수록 되게 심플한데 괜찮은데? 이런 거 사고 싶은데 편집샵 이런 데 가면 10만원 훌쩍 넘어 보이고, 국내 브랜드에서 막상 그 시즌에 내가 추워서 입으려고 하면은 뭐 8만원 10만원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걸 쟁여놓는 게 진짜 효율적인 스타일링.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이거 옛날에 내가 썼었나? 60% 세일해서 38,240원입니다 사이즈가 없겠지. 사이즈 있네? 실측을 봐야 돼. 이거는 라지 기준으로 해서 총장이 70, 가슴 단면 70. 괜찮네. 밑에 이렇게 밑단에 트리나 스토퍼도 돼 있어서 좀 더 입체적인 코디가 가능하고, 포켓도 보면은 한번 찝어줘가지고 좀 더 디자인성을 잘 살렸어요. 버튼과 투웨이로 되어 있습니다. 휘뚜루 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코디를 그래도 너무 잘했다. 그레이 컬러 비니에다가 안에 스트라이프 티셔츠 입은 게 너무 예뻐 보이는데? 요거는 바로 짱바구니. 그리고 뭐 유니폼 브릿지사의 트렌치코트 형식으로 된 제품도 있습니다. 재원단으로 벨트를 제작을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 같고, 이 라펠 자체가 되게 일반 트렌치코트보다는 조금 짧게 나와가지고 이 라펠이 큰 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요런 점도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18만 9천 원인데 70%에서 5만 7천 원이거든요. 10만 원 후반대, 20만 원대, 30만 원대 코트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걸로 가을이나 초겨울을 한번 시도하고 스타일링에 한 코디로 넣어두시는 것도 되게 효율적인 가성비 코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룩북을 진짜 잘 찍었다. 바다에서 걸어가는 느낌이다. 나 바다 가고 싶다. 저 여행 가고 싶어요. 트렌치코트 딱 입고서 여행 가가지고 조개구이 딱 먹고서 그 한숨 팍 술 먹고 딱 자고 일어나면은 그게 힐링인데. 아, 이거 또 내 마음을 흔들게 또 체크로 되어 있네. 오버사이즈 싱글 뭐 블라블라 자켓인데, 또 이런 체크 아이템이 또 시중에 많진 않아요. 이렇게 자켓 형태로 나온 게 이런 블랙 컬러도 있고, 이런 화이트 컬러, 아이보리 컬러도 있고, 이런 올리브 컬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체크예요. 이거 괜찮은데? 되게 단정하게 입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사이즈 봐야죠. 사이즈 총기장 72, 어깨 가슴 73. 좋아요. 어깨 52. 나 어깨가 좀 타이트하네. 어깨 완전 정핏이네.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워낙 이 품이 크게 나와서. 아, 요런 형태로 세트로 나왔던 제품이구나. 이렇게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이 뭐 팬츠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스타일링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장바구니에 담도록 할게요.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과소비야. 요런 아울렛에서는 9만원? 아, 과소비긴 한데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 시중에 많이 없어요. 이런 디자인을 찾으려면은 너무 비싼 브랜드에만 포진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장바구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허즈 오프화이트 컬러의 그냥 코트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게 대중적으로 인기는 없어요. 저는 좋아해요. 사실 근데 이런 거 관리도 힘들고 좀 부담돼요. 살짝 무슨 설산에 있는 부대원들이 입는 그런 스키파카 같은 느낌이라서.
겨울에 이런 생 화이트 입기 좀 부담스러운 거 압니다. 저는 이런 거를 보통 사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위에다가 되게 얇은 코트 같은 거 하나 더 입어서 레이어드를 해야지 보통 이런 용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템들을 되게 비싸게 주고 사기에는 저도 아까워요. 그래서 이런 데서 되게 가성비 있게 구비를 하는 겁니다. 70%나 할인을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체크 팬츠랑 코디하니까 예쁘다.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고 보면은 버튼도 되게 괜찮은 거 썼어요. 버튼 일반적인 버튼보다는 좀 더 아이템을 잘 살릴 수 있는 부자재를 선정을 한 거 같고요. 괜찮은 거 같은데? 일단 장바구니에 킵해놓을게요. 비슬로우 제품 롱코트네. 이것도 21FW 제품이고 이거 괜찮은데? 적당한 두께감을 가진 나일론 소재 간절개 착용에 좋은 오버핏 후디 롱코트입니다. 그 컬러는 블랙이랑 아이보리 컬러로 나왔고 잠갔을 때 이런 느낌. 심플하면서 예쁘네요. 괜찮네. 와 이거는 가야 돼. 이거는 겨울철에 쓸 일이 많아요. 요것도 장바구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울렛 같이 봤고요. 여러분들의 스타일링이나 쇼핑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이런 할인 컨텐츠나 여러 가지 영상 많이 제작할 예정이니까 이번 연도에 가을 겨울 같이 또 재밌는 옷질 스타일링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챙!